용산 대통령실 얘기도 오늘 뭐 청와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잠깐 짚어볼까요? 민노총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 총파업의 동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운전기사 한 명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대표적 위원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저 당신 지금 할말뭐 있어? 정부 본부 안에 안 계신가요? 돌아가십시오. 병원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람을 쳐요? 아, 정부에 한번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아, 여아가 와이라는 겨. 돌아가세요. 우리 엿대기 만들어 놓고 기적이라 만들고. 아, 정당한 대우 받고요. 국민과 인정도 받고 그래서 정상하죠. 보람 느끼면서 일할 수 있어야죠.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건강한 그 보상도 받고 국민의 인정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잘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예. 노력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부의 행정처분 얘기는 잠시 뒤에 또볼 텐데 이동 의원님. 네. 일단 그이 노조,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이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언론 보도 몇 가지를 보면 지난번 파업 때도 손실이 막대한데 제품을 실어 나오다가 화물연대 들켜서 짐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 자필로 썼던 그 사실 확인서에 화물연대 협박 폭언으로 배차가 중단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화면에서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정부가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업무 개시 명령의 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노조뿐만 아니라 노조 그 운송기사들도 그러니까 화물연대에 가입한 운송기사들도 이제 업무 복귀를 하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전반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다만 아직도 그 업무를 다시 그 개시한 운전자를 향해서 어떤 협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그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입장을 제가 밝히는 거고 업무에 복귀한 우리 기사분들이 절대 그저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게 일이 없도록 하는 게그 지금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 안심하고 이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것 같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도를 넘은 행태들이 많지 않냐 이게 정부의 판단이고 뭐 쇠구슬 도박하고 지금처럼 비노조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압박하고 그 경찰에도 몸담으셨으니까 이상진 실장님이 네. 그이 이런 행태들 물론 뭐 이것과는 또 별개로 엄정에 대처하면서도 그 현장 목소리도 정부가 좀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예, 지금 화물 연대 파업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강경책이 먹히는 것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강경 일변도가 옳지만 않다. 물론 이제 화물 파업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것, 민주노총은 이제까지 뭐 행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경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요, 정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예. 또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령 민주노총이 조선노동당의 제2중대다, 중대다 또는 원희룡 장관이 뭐 타협 없는 복귀만 받아준다 이런 예. 식으로 너무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정보국장을 역임했는데 그때 경찰 예 계셨대요. 그때 한국노총 위원장님하고 오찬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김동만 위원장님인 것 같은데 예. 왜 했겠습니까? 정부와의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화물 노동자, 민노총과의 대화에 나서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을 불법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혹은 이거는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 그 자체다. 딱 2주가 됐는데 연여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민노총도 많이 예상보다는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